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57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물이 수거하도록 만들어줬었는데요. 개념 강의. 자, 물이 수거 이제, 도로 같은 조건이에요. 무리수가 무리수의 상등 조건이라고 할까요? 무리수의 상등 조건. 뭐 중3 때 좀 비슷한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심플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누군가가 이제 a 플러스 b 루트 m은 0이라는 이제 등식을 줬다고 합시다. 근데 뭐 전제 조건은 루트 m은 이제 무리수 이런 조건만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A하고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이 상당히 무승이 많습니다. A하고 될 수 있는 게 무승이 많아요. 무승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승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A하고 B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를 잠깐 문자로 본다면 문자는 두 개이고 식은 한 개니까 이제 A하고 B를 결정하는 것은 무승이 많겠죠.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한다면 예를 들면 얘기죠. 뭐 a 플러스 뭐 b 루트 3은 0이라고 하면 a가 1일 때 b값 있을 거고요. a가 2일 때 b값 있을 거고요. 수많이 많겠죠. 그런데 이게 싫은 겁니다. 특정한 이제 하나만 이제 값으로 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a, b, c, d가 유리수라고 해버리면요. a, b, c, d가 유리수라고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왜냐면 a 플러스 b 루트 m은 0이죠.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 얘죠. 얘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리수 더하기 얘가 b가 0일 때요.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b가 0일 때는 이 b 루트 m 부분은 0입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는 b 루트 m은 이제 무리수죠. 무리수 곱하기 루트 m의 형태를 가진 무리수 곱하기 루트 m의 형태를 가진 무리수죠. 이제 b 루트 m은 이제 무리수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형태에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에서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무리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유리수 더하기 0의 형태에서 0이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형태에서만이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더하기 0을 해서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앞에 부분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가 유리수가 있을 때 A는 0, B는 0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고요. 우리가 A, B, C, D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없을 때는 A, B가 무승이 많았는데 A, B, C, D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면 A 플러스 B 루트 M을요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0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M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0이 되겠죠. A 플러스 B 루트 M 0인데 이렇게 할까요? 여기부터 적어줄게요. 0인데 얘는 0 곱하기 0 루트 M 이렇게 돼야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수가 서로 같은 조건. 유리수는 유리수 부분끼리, 유리수는 유리수 부분끼리, 무리수는 무리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굳이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같은 내용이냐면 일반적으로 또 이제 A 플러스 B 루트 M, 이제 C 플러스 D 루트 M 이렇게 해버리면요. C가 될 수 있는가, D가 될 수 있는가, 무승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A, B, C, D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버리면, A, B, C, D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버리면, A하고 C는 같아야 되고요. A하고 C는 같아야 되고, B하고 D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C하고 D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A, B, C 등의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하고 C, B하고 D는 같아야 된답니다.
이 정도면 설명해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A-C 플러스 뭐 B-D 루트 M은 0 이렇게 해놓고 A-C를 나누기 A, B-D를 나누기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A와 B는 무수히 많지만요 앞에 있는 A와 A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면 A하고 이제 B가 이제 A도 0, B도 0이겠죠.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면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면 야이야구 야이야구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는 C, B 죄송해요 B는 D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이해 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잠깐 1분 책을 조금 볼까요? 거긴 또 이제 더 있나요? 아, 요 얘기도 그러네. A 루트 N, 이제 B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특별한 말 없으면 A하고 B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무수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A하고 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면 유리수는 유리수 분끼리, 무리수는 무리수 분끼리 같아야 돼서 A는 B, M은 M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무리수의 상등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리수는 무리수 부분끼리 무리수는 이제 무리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무리수 부분끼리 무리수 부분끼리 무리수는 무리수 부분끼리 유리수는 이제 유리수 부분끼리 유리수 부분끼리 이제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상등 조건을 합의하고 싶다면 앞에 있는 이제 무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이 전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죠. 이 상등 조건을 하고 싶으면 A, B, C, D 이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A 루트 2 플러스 B 루트 3이 이제 5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A, B가 될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은데요.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해버리면 A, B가 유리수라고 해버리면 루트 2와 루트 2를 나타난 무리수 분끼리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A는 5고 루트 3과 루트 3은 당당한 무리수 분끼리 같아야 돼서 B는 마이너스 4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도록 하죠. 문제도 어렵진 않은데 좀 생각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